헌법재판소에서 재난안전 주무장관, 행안부 장관 이상민에 대해 오늘 면제부를 주었습니다. 저희는 헌법재판소 스스로 존재가치를 부정하고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책임을 부정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. 왜 이태원 꼴망에서 그렇게 죽었을까요? 도대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?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사회적 참사에 대해 재판소 스스로 자신의 존재가 부정하고 그 말씀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전하고 싶습니다. 2022년 10월 29일에 그 참담했던 아픔을 오늘 또 국민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까? 참사 이후 허로함과 고통스러웠지만 사퇴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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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판하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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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태원은 국가의 소행이다! 국가의 소행!